프로이드에 따르면 모든 본능적 욕구에 대한 충분하고 억압되지 않은 만족은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명백한 임상적 사실을 보면 자신의 생활을 무한한 성적 만족에 바친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도 행복을 획득하지 못하고 대체로 신경증적 갈등이나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모든 본능적 욕구에 대한 완전한 만족은 행복을 위한 기초가 아닐 뿐 아니라 정상적 정신조차 보증하지 못한다. 그러나 프로이드의 사상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에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본주의 정신에 일어난 변화 때문이었다. 곧 자본주의의 정신은 절약을 강조하는 데서 낭비의 강조로 경제적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기 억제로부터 끊임없이 확대되는 시장을 위한 바탕으로 그리고 불안해하고 자동기계화한 개인을 위한 주된 만족으로서의 소비로 변했다. 어떠한 욕망이든 충족을 지연하지 말라는 것이 모든 물질적 소비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적 분야에서도 주류가 되었다. 20세기 초역까지 파괴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자본주의 정신과 일치하는 프로이드의 개념을 빛나는 현대 정신분석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설리반의 이론적 개념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설리반의 정신분석 체계에서 우리는 프로이드 체계와는 대조적으로 성욕과 사랑의 엄격한 구별을 발견한다. 설리반의 개념에서 사랑과 친밀감의 의미는 무엇인가? 친밀감은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상황의 어떤 유형으로서 개인적 가치의 모든 구성 요소를 확인시키는 것이다. 개인적 가치의 확인에는 내가 제휴라고 부르는 관계가 필요하다. 제휴라는 말은 점점 더 동일해지는, 다시 말하면 더욱더 가까워지는 상호 만족 추구에 있어서 그리고 점점 더 유사해 가는 안정성의 효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 표명한 욕구에 대해 명백히 정식화된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적응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만일 우리가 설리반의 약간 까다로운 어법에 말려들지 않는다면 사랑의 본질을 두 사람이 우리는 자신의 명예와 우월감과 공명심을 유지하기 위해 게임의 규칙에 따르고 있다고 느끼는 제휴 상태에서 볼 수 있다. 프로이드의 사랑의 개념이 19세기 자본주의 관점에선 가부장적 남성의 경험을 기술한 것처럼 설리반의 기술은 20세기 소외된 시장형 개성의 체험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두 사람만의 이기주의, 곧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적대적이며 소외된 세계에 함께 대항하는 두 사람에 대한 기술이다. 사실상 설리반의 친밀감에 대한 정의는 원칙적으로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데 상대방이 표명한 욕구에 모든 사람이 행동을 적응시키는 협동적인 팀의 어떠한 감정에도 타당하다. 상호 성적 만족인 사랑과 팀워크로서 고독으로부터의 피난처인 사랑은 현대 사회에서의 사랑의 붕괴, 사회적으로 유용화된 사랑의 병리학의 두 가지 표준적 형태다. 사랑의 병리학에는 여러 가지 개별적 형태가 있지만 이것은 의식적인 괴로움에서 생기는 것이고 정신과 의사에 의해 또한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비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신경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중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다음 예에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신경증적 사랑의 기본적 조건은 애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모두 어버이상의 집착을 느끼고 있고 어른이면서도 일찍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해 품고 있던 감정, 기대, 공포를 애인에게 전이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유아적 관계 유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고 어른으로서의 애정적 욕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사람은 지능적,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생활 연령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애정에 있어서는 2살,
또는 5살 또는 12살 어린아이로 남아있다. 더 심각한 경우에 이러한 감정적 미숙성은 사회적 유능성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보다 덜 심각한 경우에 갈등은 친밀한 개인적 인간관계 분야에 국한된다. 앞에서 검토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심의 인격과 관련되는 것으로 오늘날 자주 볼 수 있는 이러한 신경증적 애정관계에 대한 다음 예는 정서적 발달 단계가 어머니에 대한 유아적 애착을 벗어나지 못한 남자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남자들은 말하자면 아직도 어머니 젖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남자들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 그들은 어머니의 보호, 사랑, 따뜻함, 배려, 칭찬을 바라고 있다. 그들은 어머니의 무조건적 사랑, 곧 그들이 필요로 하고 그들이 그녀의 자식이고 그들이 무력하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남자들은 자신들을 사랑하도록 여자를 유인하려고 할 때, 그리고 이에 성공한 다음에도 매우 정답고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들의 여자에 대한 관계는 사실상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표면적이고 무책임하다. 그들의 목적은 사랑받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유형의 남자들에게는 보통 상당한 허영심이 있고 다소간 숨겨진 과장된 관념이 있다. 올바른 여자를 만난다면 그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의기양양하고 상당한 애정과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러한 남자들이 대체로 기만적인 이유이다. 얼마 후 여자가 계속해서 그들의 환상적 기대에 따라 살지 않게 되면 그들에게는 갈등과 분노가 생기기 시작한다. 여자가 그들을 한결같이 찬양하지 않으면, 여자가 그녀 나름대로의 생활을 주장하면, 여자가 사랑받고 보호받기를 원하면,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여자가 다른 여자와 그의 애정관계를 허용하지 않으면, 남자는 깊은 상처를 받고 실망감을 느끼며 흔히 여자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며 이기적이고 또한 군림하려 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감정을 합리화한다. 귀여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결여되면 사랑이 없다는 증거로 간주된다. 이러한 남자들은 보통 그들의 애정행위, 쾌락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순수한 사랑으로 착각하며, 따라서 그들은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대한 애인으로 상상하고 사랑의 상대자의 배신에 대해 몹시 불평한다. 이러한 어머니 중심적인 사람이 심각한 장애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만일 그의 어머니가 사실상 과잉 보호하여 그를 사랑했다면, 만일 그가 어머니와 같은 타입의 아내를 찾아낸다면, 만일 그의 특수한 천성과 재능이 그에게 매력을 갖추게 하고 칭찬을 받게 한다면, 그는 더 높은 성숙 단계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의미에서는 잘 적응한다. 그러나 바람직한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경우가 더 많지만, 비록 사회생활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의 애정생활은 심각한 실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인격을 외로운 상태에 놓아두면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자주 심각한 불안과 우울증에 빠진다. 이러한 증상이 더 심각해지면 어머니에 대한 집착이 더욱 깊어지고 불합리해진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상징적으로 말하면 어머니의 아늑한 팔로 되돌아가거나 영양을 공급하는 어머니의 가슴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소망이 된다. 정상적인 정신의 본질이 자궁에서 나와 세상 속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면, 심각한 정신적 질환의 본질은 자궁에 이끌려 자궁 속으로 흡입되는 것이고, 따라서 생활로부터 제외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집착은 흔히 이와 같이 삼켜버리고 파괴하는 방식으로 자식들과 관계하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일어난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구실로, 때로는 의무라는 구실로
이러한 어머니들은 미숙한 남자아이를 자기 안에 묶어두려고 한다. 그리하여 이런 관계 속의 남자는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서는 호흡할 수 없고 피상적인 성적 차원이 아니면 사랑할 수도 없다. 이런 남자는 다만 영원한 불구자 또는 범죄자가 될 수 있을 뿐 자유로워지거나 독립적이 될 수는 없다. 어머니의 이러한 파괴적이고 흡입하는 측면은 어머니 상의 부정적 측면이다. 어머니는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다. 어머니는 소생시키는 자이고 멸망시키는 자이다. 어머니는 사랑의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머니만큼 깊은 상처를 주지는 못한다. 종교적 형상이나 꿈의 상징에서는 흔히 어머니의 상반되는 두 측면이 발견된다. 신경증적 증상의 다른 형태는 주로 아버지에게 애착을 느끼는 경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좋은 예로 어머니는 냉담하고 초연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애정과 관심을 아들에게 쏟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좋은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권위적이다. 아들의 행동에 만족할 때는 언제나 아들을 칭찬하고 선물을 주고 정답다. 그러나 아들에게 불만을 느낄 때는 언제나 뒤로 물러서거나 꾸짖는다. 아들은 그에게는 아버지의 애정이 유일한 애정이므로 노예적인 방식으로 아버지에게 집착한다. 아들은 생활의 주요 목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성공할 때 아들은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한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패하거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을 때 아들은 기운을 잃고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 어른이 된 다음에도 이러한 사람은 아버지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애착을 느끼는 사람에게서 아버지의 상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의 전생에는 물 위에 떠오르고 가라앉고의 연속이 되고 아버지의 칭찬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사람들은 흔히 사회적 경력에서는 매우 성공적이다. 그들은 양심적이고 믿을만하고 성실하다. 그들이 선택한 아버지의 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알고 있다면 그렇다. 그러나 그들은 여자 관계에서는 초연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여자는 그들에게 핵심적 중요성을 주지 못한다. 때로 어린 여자애에게 아버지 같은 관심을 보임으로써 살짝 숨기기도 하지만 보통 그들은 여자에 대한 가벼운 경멸감을 갖는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남성적 성격에 의해 여자를 감동시키지만 그들과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생활을 항상 지배하는 아버지의 상에 대한 1차적 애정에 대해 아내는 2차적 역할밖에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애착을 느끼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남편이 변덕스러운 어린아이를 다루듯 그녀를 다루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지 않는 한 그들은 점점 더 실망할 뿐이다. 어버이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말다툼을 억제하거나 불만의 징조를 밖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어버이들의 특이한 상황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에 있어서의 신경증적 장애는 더욱 복잡하다. 양친의 소원한 관계는 동시에 자녀와의 사이도 부자연스럽게 만든다. 이런 경우 소녀가 경험하는 것은 예의 바른 분위기지만 아버지나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어서 소녀는 당황하고 무서워한다. 소녀는 어버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한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미지의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 결과 소녀는 자기 자신의 세계 곧 백일몽에 빠져버리고 항상 겉돌고 나중에 그녀의 애정 관계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유지한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이 움츠리면 강렬한 불안, 곧 세상에 굳게 뿌리박고 있지 못하다는 감정이 생기고 강렬한 흥분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흔히 피학대 음란증적 경향을 갖게 된다.
대개 이런 여자는 남편을 야단치고 소리 지르게 만들기를 좋아하고 남편이 정상적으로 분별 있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이 야단치고 소리 지르면 적어도 긴장이라는 무거운 짐과 여기서 생기는 공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정의 중간 상태라고 하는 괴로운 미결 상태를 종결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다음으로 자주 볼 수 있는 불합리한 사랑의 다른 형태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근원에 놓여 있는 유년기 발달에 있어서의 특수한 요인들은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 흔하지는 않으나 가끔 위대한 사랑으로서 경험되는 사이비 사랑의 형태는 우상 숭배적 사랑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에 생산적 전개의 바탕을 둔 동일성, 곧 자아를 인식하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우상화하기 쉽다.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부터 소외되고 이 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최고의 선, 곧 온갖 사랑, 온갖 빛, 온갖 지혜와 복을 간직하고 있는 자로서 숭배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힘에 대한 모든 감각을 박탈하고 자기 자신을 찾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대체로 그녀를 또는 그를 우상시하는 자의 기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망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보상으로서 새로운 우상을 찾게 되는데 때로는 이러한 순환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우상 숭배적 사랑의 특징은 첫째로 강렬하고 갑작스러운 사랑의 경험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우상 숭배적 사랑은 흔히 참되고 위대한 사랑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강렬함과 깊이를 묘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지 우상 숭배자의 갈망과 절망을 드러내는 데 지나지 않는다. 말할 것도 없이 두 사람이 서로 우상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때로는 극단적인 경우 정신병이 전이되는 형태가 되기도 한다. 사이비 사랑의 다른 형태는 감상적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 사랑은 환상 속에서만 경험될 뿐 실제하는 다른 사람과 여기서 지금 맺고 있는 관계에서는 경험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이러한 사랑의 본질이 있다.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러한 사랑의 형태는 영화와 잡지의 사랑 이야기나 사랑 노래의 소비자들에 의해 경험되는 사랑의 대상적 만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랑, 합일, 친밀감을 바라는 충족되지 않은 욕망은 이러한 생산품을 소비하는 데서 만족을 찾는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분리의 벽을 허물 수 없었던 남자와 여자는 스크린 속 부부의 행복한 또는 불행한 사랑의 이야기에 참여할 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다. 많은 부부들이 스크린 위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구경할 때 서로 사랑을 주고받지는 못하지만 함께 다른 사람의 사랑의 구경꾼으로서 사랑을 경험하는 유일한 기회를 갖는다. 사랑이 백일몽이 난 그들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실제하는 두 사람 사이에 현실적인 관계가 될 때 그들은 얼어붙는다. 감상적 사랑의 또 하나의 측면은 시간에 의한 사랑의 추상화이다. 부부는 그들의 지난날의 사랑의 기억이나 미래의 사랑의 환상에 의해 깊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다.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이미 서로 실증을 느끼면서도 얼마나 많은 약혼자 또는 신혼부부가 미래에 있을 사랑의 축복을 꿈꾸는가. 이러한 경향은 현대인의 일반적 태도와 일치한다. 현대인은 과거나 미래에 살지 오늘을 살지 못한다. 현대인은 감상적으로 어린 시절이나 어머니를 회상하고 또는 미래에 대한 행복한 계획을 세운다. 다른 사람들의 가공적인 경험에 참여함으로써
대상적으로 사랑을 경험하든 또는 사랑의 경험이 현재에서 과거 또는 미래로 옮겨지든 이와 같이 추상화되고 소외된 사랑의 형태는 개인의 현실적 고통과 고독과 분리감을 완화해주는 마취제로서 작용한다. 신경증적 사랑의 또 하나의 형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그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의 결함이나 결점에 관여하려고 투사적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은 집단, 민족 또는 종교와 매우 흡사한 행동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사소한 결정까지도 낱낱이 비판하고 자기 자신의 결점을 천연덕스럽게 무시해버린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개조하기에 바쁜 것이다. 두 사람이 모두 이와 같이 하면 사랑의 관계는 상호 투사의 관계로 변한다. 만일 내가 오만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탐욕스럽다면 나는 상대방의 이러한 점을 비난하고 나의 성격에 따라 그를 고치거나 처벌하려고 한다. 상대방도 이와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그들 자신의 문제를 무시하는 데 성공하고 따라서 그들 자신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하는데 실패한다. 투사의 또 다른 형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어린아이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우선 이러한 투사는 흔히 자식에 대한 소망과 관련해서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 자식들에 대한 소망은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실존의 문제를 자식의 문제에 투사함으로써 결정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활에 의의가 없다고 느낄 때 그는 자식들의 생활을 통해 의의를 느끼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어서나 자식들에 대해서나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다. 실존의 문제는 각자에 의해 스스로의 힘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고 남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자식들로 하여금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인도하는 데 필요한 자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실패한다. 불행한 결혼을 해소하려고 할 때에도 자식들이 투사의 목적에 이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버이들이 흔히 벌이는 논쟁은 화목한 가정이 주는 행복을 자식들에게서 빼앗지 않기 위해서는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하면 화목한 가정 안에 감도는 긴장과 불행의 분위기가 공공연한 결별보다도 자식들에게 더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공공연한 결별은 적어도 자식들에게 인간은 용감한 결정으로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종결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줄 것이다. 여기서 자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오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사랑은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환상이다. 어떠한 환경 밑에서든 고통과 슬픔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관인 것처럼 그들은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투쟁은 어느 쪽 당사자에게도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고 오직 서로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는 사실에서 그들은 이러한 생각에 대한 좋은 이유를 찾아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갈등이 사실은 진짜 갈등을 회피하려는 노력이라는 사실에 있다. 그들이 말하는 갈등은 사소한 또는 피상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이고 이러한 불일치는 본질적으로 명료해지거나 해결될 수 없다. 두 사람 사이의 진짜 갈등, 곧 은폐하거나 투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그들이 속해 있는 내면적 현실 같은 차원에서 경험되는 갈등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갈등은 명료해지고 카타르시스 작용을 하며 이러한 카타르시스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더 많은 지식과 힘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위에서 말한 바를 강조한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그들 실존의 핵심으로부터 사귈 때, 즉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러므로 그들이 각자 자신의 실존의 핵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경험할 때 비로소 사랑은 가능하다. 오직 이러한 핵심적 경험에만 인간의 진실이 있고, 오직 여기에만 생기가 있고, 오직 여기에만 사랑의 기반이 있다. 이와 같이 경험되는 사랑은 끊임없는 도전이다. 그것은 휴식처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고 성장하고 일하는 곳이다. 거기에 조화, 갈등, 기쁨, 슬픔 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부차적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본질 차원에서 경험하는 것이오. 각자가 자신들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서로 합일되는 것이다. 사랑의 현존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증거가 있을 뿐이다. 곧 관계의 깊이, 관련된 각자의 생기와 힘이 그것이다. 이것은 사랑을 인식하게 하는 열매이다. 자동 인형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신을 사랑하지도 못한다. 신에 대한 사랑의 붕괴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붕괴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종교 부흥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상과 명백하게 모순되고 있다. 이 사상보다 진실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없으리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신에 대한 우상 숭배적 개념으로의 퇴행이며, 신에 대한 사랑을 소외된 성격 구조에 적합한 관계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신에 대한 우상 숭배적 개념으로의 퇴행은 쉽게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불안하고 원칙이나 신념이 없으며, 그들에게는 전진한다는 목표 말고는 아무런 목표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남아있으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도우러 오기를 희망한다. 사실상 중세 문화와 같은 종교적 문화에서는 평범한 사람은 역시 신을 도움을 주는 아버지요 어머니로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생활의 최고 목표를 신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으로 구원을 다른 모든 활동이 종속하는 최고의 관심으로 삼았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는 신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노력은 전혀 없다. 매일매일의 생활은 어떤 종교적 가치에서도 엄격하게 단절되어 있다. 매일의 생활은 물질적 안락에 대한 갈망과 인격 시장에서 성공하려는 갈망에 받쳐지고 있다. 우리의 세속적 생활이 의거하는 원칙은 무관심과 이기주의의 원리이다. 후자는 흔히 개인주의로 불린다. 참으로 종교적인 문화를 익힌 사람에게는 조력자로서의 아버지가 필요한데, 이를 아버지의 가르침과 원칙을 자기 생활에 받아들이기 시작한 8살 난 어린아이와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인은 오히려 3살 난 어린아이, 곧 아버지가 필요할 때는 아버지를 찾으며 울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놀이를 할 수 있는 한 전적으로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러한 점에서 다시 말하면 신의 원칙에 따라 생활을 바꾸지 않고 신과 인간이 동일한 형태라는 신상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중세의 종교적 문화보다는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원시 부족에 더 가깝다. 우리의 종교적 상황은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특유한 새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나는 이 책 앞부분에서 말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현대인은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만들었다. 현대인은 자기 자신의 생명력을 인격시장에서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고려하여 최고의 이익을 올려야 할 투자로서 경험하고 있다. 현대인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동료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현대인의 주요 목표는 자신의 기술, 지식, 그리고 자기 자신, 곧 인격의 패키지 상품을 다른 사람과 공정하고 유익하게 교환하는 것이다. 인생에는 다른 게 없다. 오직 있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표, 공정한 교환이라는 원칙, 소비한다는 만족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의 개념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신의 개념은 본래의 종교적 의미에서 성공을 중심으로 하는 소외된 문화에만 적합한 의미로 바뀌었다. 최근에 그것이 종교적으로 어떤 형태로 되살아났는가 하면 신에 대한 신앙은 인간을 경쟁적 투쟁에 더 적합하게 만드는 심리적 책략으로 바뀌었다. 종교는 인간의 사업상의 활동에서는 인간을 돕기 위해 자기 암시 및 심리요법과 제휴한다. 1920년대에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개선하기 위해 신을 갈구하지는 않았다. 1930년대에 베스트셀러인 데일 카네기의 어떻게 친구를 얻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는 엄밀하게 세속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에 카네기의 책이 수행한 역할은 오늘날의 최대의 베스트셀러인 파일 목사의 적극적 사고력의 기능과 같다. 이 종교적 책에서는 성공에 대한 우리의 지배적 관심이 일신론적 종교의 정신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 반대로 이 최고의 목표를 결코 의심하지 않으면서 신에 대한 신앙과 기도를 성공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다. 정신과 의사가 고객에게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는 고용인들이 행복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처럼 신을 당신의 반려로 삼으라는 말은 사랑과 정의와 진리에 있어서 신과 일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에 있어서 신을 동반자로 만들라는 의미이다. 형제애가 개인적 공정성으로 대체된 것처럼 신은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라는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변했다. 당신은 신이 저기에 있고 신이 쇼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신은 결코 신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신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다.